그렇습니다. 네, 코스피가 단기 고점에 와 있죠. 2840선, 50선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왼쪽은 네, 3년 차트고요. 네, 오른쪽은 네, 10년 차트입니다. 보면 3년 차트를 보면은 저점이 2100 약간 위에서 2100에서 2200 사이 저점을 찍었다가 계속 박스권에서 좀 움직이듯 하면서 네, 계속 최근 들어서 약간 우상향하는 듯한 네, 모습을 보이고 있죠. 10년 차트 상에서는 2021년 이후에 코로나 이후에 유동성이 급격히 풀리면서 역사적 고점인 3300 위에를 네, 한번 터치를 하고 그리고 네, 2100선까지 네, 하락을 했었죠. 다음은 니케이 지수인데 일본 같은 경우 2021년 정도에 네, 3만 언더였다가 네, 최근에 4만대도 돌파했고 30%, 한40% 가까이 네, 급등이 온 거고 한 2년 사이에. 네, 중국 쪽 지수들은 네, 우리나라보다 더안 좋죠. 코인 관련도 굉장히 밀리고 있고요.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8천원 초반까지 밀렸고 최근에 마운트 콕스 그 비트코인이 14만 개 정도가 시장에 풀릴 수도 있다는 네, 우려 때문에 계속 내려온다는 얘기도 있고 뭐 일단 분석하는 건뭐 애널리스트가 알아서 할 부분이고 우리는 그걸 보고 매도를 할지 아니면 갖고 있을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 가상자산은 네, 비트코인이나 이런 건 보유하고 있지 않고요. 대부분 테더 자산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뭐 하락을 하면은 오히려 테더는 달러랑 현물이랑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테더 가진 분들은 자산 가치가 올라간 거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 거죠. 비트코인이 한20% 가까이 떨어졌으니까 20%더 싸게 살수 있기 때문에 제 영상을 꾸준히 본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주식도 하고 네, 코인도 하기도 하는데 둘다 직접 투자보다는 간접 투자 그리고 이벤트나 뭐 이런 걸로 부가적인 매매를 하는 뭐랄까 좀 곁다리 투자라 그래야 되나요? 네. 개중에 개별 주식에 보유하고 있는 거는 코덱스 200 정도를 한 전체 자산의 한 70%, 80%, 아 전체 자산의 코인 전체 주식 중에 70%한80% 정도 코덱스 200으로 내 네, 보유하고 있고요. 나머지 한20% 정도는 내 네, 스펙으로 내 네, 보유하고 있고 한5% 정도가 가끔 무지성으로 산 주식들, 물린 것들 내 네, 갖고 있는 것들이 있죠. 네. 그 7, 80% 갖고 있는 네, 코덱스 200이 네, 수익률이 한30% 이상 지금 난 상태고요. 현재 지수 상태에서 수익금은 네, 중형차 한대 바꿀 정도는 되는 것 같고 박스권에 갇힌 코스피가 상단을 돌파할지 안 할지 일단은 오늘 보면은 네, 개인이 한 1조 가까이 팔고 있죠. 네.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하고 있고 네, 오늘 네, 이거를 네, 다음 주 가가지고 또2800 언더로 떨어지고 또 깨져서 네, 박스권으로 주저앉을 수 있지만은 저는 이쪽에 팔지 않고 홀딩하는 전략으로 네, 가져갈 거고요. 한 번에 다 매수한 건 아니고 한 2년, 한 3년에 걸쳐서 네, 꾸준히 계속 사들이고 있는 거고요. 당분간은 전혀 매도할 생각은 없고 꾸준히 매수는 하겠는데 그렇게 뭐 크게 적극적으로 매수는 안 하고 고모주나 기타 등등 잡수익이 생길 때마다 매달 끊어서 조금씩 더 매수를 할 생각이고요. 코스피가 역사적 고점인 3300 위에를 돌파할 때한 절반 정도 매도할 생각, 30%에서 한 절반 정도는 매도할 생각이 있고 저도 예전에는 개별 주식을 사고 팔고 거래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거의 안 하죠 이제는. 안 하는 이유가 개별 주식은 개미들이 네, 그분들을 이길 수가 없죠. 축구 선수로 치자 그러면은 초등학생, 중학생 취미반이 대학교 성인팀 뭐 프로팀이라든지 3부리그, 4부리그 선수들을 절대 이길 수 없는 이유와 비슷하겠죠. 어쩌다 한 골이 들어갔다 그래가지고 그게 자기 실력인 줄 알고. 하여간 투자는 본인이 책임져야 돼 하지만은 일단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투자하는 걸 사실 권하고요. 매우 리스크가 큰 코인도 가끔 거래를 하긴 하지만 이길 확률이 최소한 80% 이상은 된다고 판단을 했을 때 들어가서 거래를 하죠. 하여튼 꾸준히 제 영상을 본 분들 중에 네, 코덱스 200이나 이런 종목을 네, 따라서 매수한 분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려도 되겠지만 저는 계속 보유하는 걸로 당분간. 참고로 코덱스 200은 1년 수수료가 네, 0.15% 정도 나오고요. 타이거가 0.05%라고 네, 알고 있고 코덱스 200이 유동성이 이런 게 훨씬 많기 때문에 사실 코덱스 200으로 끌어모았는데 뭐 장기로 할 거라면 타이거 200도 네, 나쁘진 않은 것 같고요. 작년 기준으로 코덱스 200의 분배금이 1조
1.9%인가? 네, 계산을 해봤는데 1.9%인가 그 정도 찍혔을 겁니다.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네, 가세하지 않는데 이 분배금에 대해서는 이자 소득세 15.4%를 네, 징수를 하고 그럼 결론은 1년에 1.7% 정도 네, 분배금을 받는 거고요. 3년 정도 보유했다고 치면은 수익률이 플러스 한 5%는 돼야지 네, 파킹 통장 이자 비용은 나온 거다. 네, 그렇게 계산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지수 상품이나 주식이나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뭐 조금 올랐다고 매도하게 되면은 항상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고 오를 때는 과감하게 홀딩하는 전략도 나쁘지 않은 것 같죠. 네, 이번에는 꼭 네, 고점을 네, 박스 상단을 네, 뚫고 올라가서 크게 한번 익절하는 걸로. 네, 영상이 도움이 되다 안 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